지난 14일 새벽 분당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차 한 대가 저속 주행 중인데요. 비틀비틀 수상한 움직임 포착. 냄새가 나죠? 오늘도 냄새가 납니다.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갑니다. 설계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에 112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됐죠. 졸음 운전인가 아니면 음주운전인가. 경찰에 신고한 제보자. 차량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용의 차량의 뒤를 쫓습니다. 네. 곧 두 차량은 함께 터널 안으로 진입을 하는데요. 그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용의 차량이 터널 벽에 부딪힌 채 계속 주행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만취예요, 만취. 룸밀러로 보니까 차가 처음보다는 상황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또다시 112에 2차 신고를 하면서 네. 그 신고는 이제 완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신속하게 용의자의 거주지 파악에 나섰는데요. 용의자의 집 앞에서 잠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아, 그렇게. 신고지부터 거주지까지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주차장 입구에서 저희가 순찰차로 약 10분 정도 대기를 하고 10분 뒤 경찰의 예상대로 모습을 드러낸 용의 차량. 꿈에도 몰랐겠죠? 경찰은 자칫 2차 사고가 날까 거리를 두고 천천히 추격을 합니다. 네, 도망가면 또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어허! 어? 후진 도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기까지 몇 번의 사고를 99.9% 음주 운전이죠. 100% 봅니다, 100%. 경찰이 급히 차를 세우자 순순히 멈춰선 용의 차량. 과연 운전자의 상태는 어떨까요? 차를 멈춰 세워서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음주 수치가 0.066으로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예상대로 주취 상태였던 운전자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벽 타는 솜씨가 일품이네요.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행위? 면허정지를 할 게 아니라 두 번 다시는 운전대 못 잡게 해야 한다. 사람이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했는지 운이 좋아서 이 정도로 끝났지 정말 큰일 날 뻔. 그러네요.